자, 우리가 생육적온과 한계온도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 우리 가직과 밖과 옆 근체로 장미과가 있는데요. 크게 가직과 밖과는 호온성이 되겠죠. 이제 따뜻한 걸 좋아하는 식물이고, 옆 근체류와 장미과는 좀 이제 호냉성해서 이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최고 한계 온도를 보시면 가직과 밭과는 모두 35도에 해당되죠. 그런데 옆 근체류와 장미과는 25도 또 30도가 아주 최고 한계 온도입니다. 자, 아무리 고온성인 멜론, 우리가 고온성 멜론이라 해도, 하우스 멜론이라 해도, 35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육조곤이 있는데, 생육조곤은 옆 근체류와 장미과 같은 경우는 15도에서 뭐 20도, 23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과직과 바깥과 같은 경우는 20에서 뭐 30도 사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생육조곤이 있고, 밤온도가 있습니다. 이 생육조곤과 밤온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요. 생육조곤과 밤온도가 같을 순 없습니다. 밤에는 호흡을 작물이 하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온도의 어떤 이제 그 온도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최저 한계 온도가 있습니다. 최저 한계 온도는 이 정도의 온도에 노출되게 되면 식물이 거의 이제 고사 단계에 이르는 그것이 최저 한계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직과 잡학과 이렇게 호온성 작물과 옆 근체류와 장미과의 작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최고 한계 온도가 아무리 고온성이라 해도 35도 넘지 않는다는 것과 그다음에 밤에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그렇게 강하게 하게 되면 식물이 자기가 낮 동안에 광합성한 산물을 모두 다 소모하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시기에 온도가 높으면 호흡 양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광합성 산물을 다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온도는 생육조곤과 다르다는 것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지온. 저는 개인적으로 생육조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생육조곤이라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지상부에 맞춰진 어떤 생육조곤이고요. 지온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지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부도 중요하지만 근권 내 이제 뿌리가 이제 이렇게 토양 내어 이렇게 심어져 있거나 또는 뿌리가 수경재배 순수 수경에서는 물에 또 고형 배지경 같은 경우는 배지에 이렇게 심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기 온도에 비해서 지온은 상당히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이 지온이 어느 정도 적정 범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상부가 따뜻해져도 이 지온이 낮게 되면 식물이 양수분 흡수가 적절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뿌리 근권의 온도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식물이 지상부만 덥게 되고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온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15도에서 생육조곤이 15도에서 18도, 20도고요. 최고 한계 온도가 25도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겨울에 작물을 이제 하우스 내에서 재배할 때 아주 이른 아침, 광이 들어오지 않는 이른 아침에는 온도가 되게 낮게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지하수에 찬물을 준다든지 또는 아주 한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하우스 내 온도가 높고 그럴 때 여러분들 연질 호수, 연질 파이프, 관수가 된 연질 파이프를 만져보면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물에게 급액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물을 받아서 온도를 한번 재보시면 아, 이 적정 범위를 항상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뿌리 병이라든지 또 줄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주 더운 시기 또 아주 그 추운 시기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시설원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이 지온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온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15도 이상 또 오이 수박 멜론은 18도잖아요. 생육조곤이 18도에서 20도. 그다음에 최저 한계 온도가 13도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또 최고 한계 온도가 25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온도를 근권을 맞춰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상부에 어떤 난방을 하거나 지상부를 어떤 냉방을 했을 때, 동시에 이 지하부도 물론, 가까스로 또는 근접해서 변할 수 있지만 상당히 천천히 변한다는 것에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보시면은 우리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첫 상단에 보시면은 이것이 시감자를 순수수경으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분무경으로 시감자 생산을 하는 그 단계에서 20도일 때 훨씬 이 시감자 생산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근골 온도가 이제 25도 이상일 때는 이렇게 시감자 생산이 잘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안면으로 안면 큐브에다가 이제 오일을 정식해서 고형 배지경으로 수경 재배를 하는 모습인데 여기 보니까 15도로 계속 유지해 준 것과 20도 유지해 준 것, 25도, 30도, 35도 이렇게 보았을 때 뿌리 발달이 굉장히 잘된 것이 20도, 그다음에 25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도만 해도 20도에 비해서 훨씬 뿌리 발달이 덜하고 그다음에 20, 30도 30도, 35도에서는 거의 뿌리 발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도 이상, 15도 이하로 근골의 온도가 유지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분무수경 같은 경우는 순수수경이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바로 이제 이 뿌리에 영향을 주는데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은 이제 산소의 함량도 이제 그 용존 산소량의 함량도 낮아지고 또 이제 그 배지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런 괴경 형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감자의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이 수경 재배 배지경에서 뿌리는 적합한 온도 20에서 25도. 물론 이것이 수경 재배뿐만 아니고 이제 토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근골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이제 호온성 이제 우리가 이제 예로서 박과장